안녕하세요. 제이바입니다. 오늘은 티트리 오일을 활용한 항진균 무좀 시리즈 마지막 레시피입니다. 첫 번째로는 필요하실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항진균 무좀 스프레이를 소개해 드렸고, 두 번째로는 하루 한 번 정도 집중 케어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고농축 무좀 연고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 번째 항진균 무좀 파우더는 발의 과도한 땀을 흡수해서 발을 건조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항진균뿐만 아니라 발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. 이 세 가지 레시피가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무좀이 더 심해지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발을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쉽게 구할 수 있고 요리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옥수수 전분은 발에 과도한 땀을 흡수해서 무좀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면 곰팡이 감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옥수수 전분에 항균 작용과 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계피가루를 조금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